스콜피온 킹의 메이스 헤드죠. 이게 바로 그 다음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도 가운데 보시면 여기 파라오가 있죠. 파라오 있고요.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방금 보셨던 부채 썬블라이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 있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죠? 스콜피온 킹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려져 있죠? 스콜피온. 예. 정갈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콜피온 킹이 뭘 갖고 있어요? 파라오가 이걸 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뭐 영어로 보면 A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뭐냐 그러면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요게 뭐예요? 쟁기. 쟁기. 땅 파는 거죠. 땅 파는 거. 쟁기 하는 겁니다. 쟁기. 근데 이상하죠. 파라오가 쟁기를 들고 뭐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할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쟁기를 들고 있느냐?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 이거 전면으로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콜피온 킹이 쟁기를 이렇게 들고 있죠? 쟁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뭘 건설하고 있는 지금 땅 파고 있죠. 땅 파고 있고 뭔가 건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도 뭐 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 항상 뭘 해요? 이런 식으로 첫삽 뜨죠. 삽 한번 뜨고 버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이게 자이 이렇게 첫삽 뜨는 기공식이요. 기공식이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만드는 것이냐? 뒤에 보시면 이게 뭐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가 많아요. 파피루스가 많다는 것은 이게 강의 하류겠죠? 강의 하류. 그러니까 치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뭘 세우는 거예요? 댐. 댐을 세우는 것. 그게 스콜피온 킹의 업적이죠. 그래서 자기 업적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메이스 헤드라고 하는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린 이유는 이 스콜피온의 뭐 이야기라든가 나르메르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그림들은요.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그림이라고 보겠지만 이 그림은 뭐예요? 사실은 글자예요, 글자.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하듯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정보. 그런데 우리가 글자를 쓴다라고 한다면 글자를 화려하게 써야 될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써야 될까요? 우리가 글자를 잘 써라라고 하는 것은 막 글자를 막 무슨 붓글씨 하듯이 막 그렇게 잘 쓰라는 말이 전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예, 토토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누가 봐도 읽을 수 있는 정보, 누가 봐도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끔 정확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법칙이 만들어지죠. 우리도 글자라는 문법이 있는 것처럼 법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칙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법칙에 따라 그리는 그림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정면성의 원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면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없죠. 얼굴은 옆면이에요. 근데 몸뚱이는 어때요? 정면이에요. 정면. 이렇게 정면. 팔은 또 이래요. 그리고 손가락도 다 다섯 개가 다 나왔어요. 왜 이러느냐? 자, 이게 조금 잠깐 설명 좀 자세하게. 이게 이집트에 있어서 이집트 미술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면성의 원리다라고 했을 때요. 정면이라는 것은요. 앞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정면을 앞면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면의 정자는 무슨 정자일까요? 바른 면이죠. 바른 면. 근데 이 바른 면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이게 바른 면이라면 정말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래, 바르게 사는 거 좋죠. 바르게 산다. 근데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요, 시장을 보는 것은요, 어느 쪽 성별의 일이냐? 남자의 일입니다. 완전히 남자의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때 그리스 시대에는요, 여성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남자뿐이죠. 여성 차별이 너무 심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도 남자가 보러 갑니다. 그런데 시장 가면 남자들 맨날 첫날 만나면 그래요. 저도 어저께 친구들 만났는데 남자끼리 만나면 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정치 얘기를 시장에서 하니까 이 시장이 뭐예요? 정치 얘기하는 시장?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고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고라가 뭘 하는 곳이냐? 그럼 사실은 시장판이에요, 시장판. 시장판인데 사람들이 하도 가서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른 거예요. 야, 여자가 어디 감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세 가지에 감사한다. 첫 번째, 바르바로이, 즉, 야만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인 것.
두 번째,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것. 그리고 세 번째, 노예가 아니라 시민인 것에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광장 맞습니다. 광장인데 원래 이 광장이 시장인 거예요. 광장. 여기서 막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면요. 광장에 엄청 모여요. 막 이만한데 막 모여서 사람들이 길쭉한 광장에서 뭐 사람들이 여기다 좌판 깔아놓고 팔고 뭐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팔기 위해서 뭘 해줘요? 위에 뭐 설치해주고 이렇게 지붕도 설치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물건만 팔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 얘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도 똑같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정치 이제 그거네요. 선거 시즌이 되는데 평생 안 가던 시장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평생 안 가는 시장을 그렇게 가서 왜 이거 똑같아요. 진짜 완전 똑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바른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면이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른 것입니다. 그게 이거다 라고 이 이집트인들은 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다시 제가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면, 바르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도 비슷해요. 이건 이데아랑 비슷해요.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보는 눈, 눈이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을 그리겠죠? 눈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을, 눈이라고 했을 때 이런 눈을 떠올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거 뭐 무슨 눈이에요? 옆으로 본 눈, 옆에서 본 눈입니다. 이거 안 떠올리죠. 다 100이면 100 이겁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지우개 사이즈,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해보겠습니다. 발. 발은 어떻게 생겼다라고 봐요, 우리는? 이렇게 떠올리지, 발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앞에서 본 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도 마찬가지죠. 손. 손도 우리는 이거를 떠올리지 손을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없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념의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면이라는 것은 이면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기능. 손은 손 기능. 손은 뭐예요? 손은 잡아야죠. 손가락이 있어서 잡아야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정의, 데피니션이라고 했을 때 뭐랄까? 이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서 컵은 뭐예요? 컵? 물 담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펜은 뭐 하는 거예요? 펜? 쓰는 거죠. 쓰는 게 펜입니다. 이거 다 뭐예요? 다 기능에 따른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그리스 철학에선 에르곤이라고도 합니다. 에르곤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기능인데 정의를 만드는 기능을 에르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도 뭘 해야 됩니까? 손가락이 다 보여야 돼요. 발도 마찬가지 이래야지 이러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도 이래야지 보지 이걸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진 뭐예요? 코도 마찬가지겠죠. 코. 코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굴. 얼굴은 옆면인데 눈은 이렇게 또 정면이죠. 입은 당연히 이거 얼굴이 이렇게 입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통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귀도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손도 보시면 옆면인데 분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발가락하면 선생님들께 발가락이라는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는요 다 엄지발가락을 떠올려요. 새끼발가락 떠올리는 케이스는 없죠. 그리고 새끼발가락 좀 다쳐도 왜?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엄지발가락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죠. 그러므로 이제 발도 어떻게 뭘 그려야 돼요? 발가락을 그릴 때 엄지발가락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엄지발가락. 그래서 양쪽 발이 다 엄지발가락만 보입니다. 물론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씩 그 시대나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정면성의 원리입니다. 이래야 살아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걸 정면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다시 써야 되니까. 씀, 즉 기능. 이게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예술은요. 사실상 기능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대보시면 여기 보시면 발가락도 다 엄지예요. 다 엄지. 똑같습니다. 이 손가락도 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또한 글이죠. 그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법칙에 맞춰서 써야 되죠. 그래서 크기도 비율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그려야 됩니다. 이 비율대로 그려서 그 전설에 따르자면 어떻게 했냐면 상이집트에 이걸 만드는 사람에게
상반신을 그리고 하이집텍엔 하반신을 만들게 해가지고 중간에 와서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벽 부조인데 이렇게 하면 딱 하면 정확하게 그 구조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러한 비례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비율이 여기까지 정확하게 갑니다. 그리스가 실제로 여기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비율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카논이라고,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폴리클레이토스가 카논이라고 적습니다. 책 카논이라는 걸로. 폴리클레이토스가 누구냐 그러면 요 도리포로스라고 하죠. 이 창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창 들고 있는 이 사람 조각상을 만든 게 바로 폴리클레이토스인데 이 조각가가 카논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비례와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집트 비율 말을 하면서 그것을 카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는데 이 책은 사라졌는데 나중에 로마에 플리니우스가 박물지라는 책에서 폴리클레이토스가 카논이라는 책을 써서 카논이라는 비율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온 비율에 대해서 말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는 카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율을 카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이집트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리클레이토스 이렇게 보시면 얘 좀 삐딱하죠.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콘트라포스토.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콘트라포스토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렇게 약간 삐딱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부터 나왔다라고 보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누구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나람신에게서도 보였다라고 이제는 많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서구가 봤을 때 그리스의 아주 탁월한 업적 중 하나는 콘트라포스토로 인해서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사실적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리스 미술의 가장 큰 창조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라고 거의 대부분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들 서구인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게 이집트 거고 그 메소포타미아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근데 그리스는 그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그게 여기 영향 많이 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하간 그리스 미술은 나중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간 이집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정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본질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진짜 본질, 사실, 리얼이라는 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리얼이라는 것은 즉 본질에 관련된 것이죠. 본질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간한 것이다 라고 이들은 보냐 그러면 앞서 나일강과 이런 기타 등등 말했죠. 죽음에 근간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정면성형 원리적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해야 돼요. 이 몸과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면성형 원리로 그리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방금 물고기, 예, 오리 이런 것들,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 위에서 본 거 안 그리잖아요.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얘는 이 방향으로 누워 있고 얘는 이 방향으로 누워 있고 얘도 이 방향으로 누워 있는데 이거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연못 주변에 이렇게 다 심어진 나무들을 그린 건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다 정면성의 원리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집트는 모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면성의 원리처럼 그리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그림들은 지금 이런 것처럼 전혀 정면적이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거야말로 정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면 이런 것들로 그려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또 시대별로 그리고 목적별로 조금씩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모티브는 죽음이라는 어떤 개념은요 이제 이집트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건축물 그리고 회화 그리고 조각을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